오늘의 히든 종목도 받아볼게요. 마술사님 공개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기법 강의 시간 때 맞아요.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이고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OLED. OLED를 이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HB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슈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드릴 말씀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OLED 이제 전 공정에 활용이 되는 사용이 되는 AOI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산화를 한 것도 HB 테크놀로지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초로 아몰레드 AOL을 개발한 업체도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 기반으로 해서 바로 삼성전자와 약 20년 동안에 이러한 협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좋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죠? 바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먼저 우리한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테마 성격으로도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게 바로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디스플레이가 지금부터 많은 전기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나 맥북도 이제 OLED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혜도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짤막하게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신규 수주가 5조로 해서 클러스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조 클러스터에 대해서 수혜는 HB 테크놀로지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금 제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뭐 핸드폰 디스플레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이거에 대한 검사 장비 그리고 이러한 큰 디스플레이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러한 고부가 가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말해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바로 지금 반도체 섹터가 많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신규 성장주죠. HPSP가 최근에 정말 많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대주주 쪽으로 해서 찾아보면은 이제 투자 조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투자 조합 속에 바로 HB 테크놀로지가 약한 지분을 10.1%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도 HPSP 반도체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급등이 나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바로 HB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미 작성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 그리고 전일 자리가 바로 P1 자리로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바로 P1에서 눌림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가요. 하지만 주식은 대응입니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료 어떻나요? 재료가 너무나도 좋아요. OLED와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지분 보유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어떻죠?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이런 거에 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초가에 진입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2600원도 굉장히 공격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포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저가는 제가 2,100원으로 드리면서 그 안에 또 진입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3,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